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 선보일 요리는 돼지, 부산물 없이 냉장 순대만 넣고 만드는 순대 전골입니다. 집에서도 업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재료 손질을 시작으로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순대는 마트에서 구입한 냉장 순대 500g입니다. 너무 얇게 썰게 되면 끓이면서 순대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밉게 썰어주세요. 고기의 식감을 대체할 버섯은 느타리와 팽이를 사용합니다. 느타리 버섯 빼고 10g의 지저분한 밑동을 정리하고 굵기가 굵은 것은 손으로 찢어주세요. 팽이 버섯은 반 봉지만 사용했으며 대략적인 양은 80g 정도입니다. 끝부분을 잘라내고 굵게 찢어놓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 2개와 홍고추 1개입니다. 색감을 위해 사용한 홍고추를 제외하고 지금부터 손질할 나머지 채소들은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는 딱딱한 심지는 제거하고 대충 썰어서 털어놓습니다. 사용한 양은 160g이며 다음으로 중간 사이즈 정도의 양파 하나를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주세요. 대파 90g은 어슷 썰고 순대 요리와 잘 어울리는 깻잎도 10장을 준비해서 1cm 두께로 썰어놓은 후에 뭉치지 않도록 털어놓습니다. 깐 마늘 6쪽을 다져놓는 것으로 재료 손질을 마쳤고 육수와 양념장에 들어갈 사골육수 1팩을 준비해주세요. 50ml만 덜어서 양념장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양념장은 된장 1스푼 반, 고추장 1스푼, 고운 고춧가루 4스푼, 국간장 1스푼, 미림 3스푼, 설탕 반스푼, 새우젓 반스푼, 후추와 쇠고기 다시다 각각 2g씩 넣고 사골 육수 50ml로 농도를 잡아주세요. 나머지 양념은 끓이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골팬을 준비해서 기름을 두르지 않고 양배추부터 볶아줍니다.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3분 정도 덮어서 숨을 죽여주세요. 이어서 깻잎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넣습니다. 양파를 바닥에 깔고 그 위로 순대, 버섯, 대파를 차곡차곡 올린 후에 만들어둔 양념장, 고추, 다진 마늘, 굵은 고춧가루 1스푼, 들깨 가루 3스푼을 차례대로 넣습니다. 양념장에 넣고 남은 사골육수 450ml와 물 300ml를 붓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뭉쳐있는 양념장을 골고루 풀어주시고 5분 정도 끓이다가 깻잎에 숨을 살짝 죽여 국물에 향을 더하는 것으로 오늘의 요리 순대 전골을 완성합니다. 재료의 정량은 더보기 란을 참고해주세요. 들어간 재료들은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가성비 좋은 요리이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